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뉴욕시장 오늘은 좀 혼조세로 나타났는데 뭐 기술주들이 좀 반등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미국도 뭐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소화를 하고 나서 그렇죠. 일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정부에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뭐 가장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빅3 네.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많은 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좀 투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네. 지금 이제 빅3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내년 예산 6.3조를 지금 투입을 하는데 네. 자,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만약 통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뭐냐면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빅3를 중심으로 한 수혜주가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가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각국에서 자기네 인프라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돈을 푸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3개국 거를 지금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가고 우리는 어떤 수혜를 보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목표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2030년도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 메모리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2차 전지 1등 국가 지금 뭐 거의 갔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의 경쟁 국가와 경쟁사들을 지금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 되면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로 올라가겠다. 지금 뭐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얀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백신까지도 국내 생산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검사소, 정비 정비소 기술 인력들이 가고요. 제 눈에 많이 가장 띄었던 건 이제 센서 기술입니다. 센서 기술을 세계 시장 점유율 2%인데 이걸 좀 늘린다는 게 굉장히 두각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는요. 아예 숫자까지 찍어서 넣는 게 뭐냐면 네네. 글로벌 선도 기업 8개를 만든다 그랬어요. 8개 아니면 제약사 2개, 그다음에 화장품 4개, 그다음에 의료기기 2개. 이런 것들까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도 굉장히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한 8%,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한 600조가 넘어가는 그래서 네. 600조, 602조에서 한 609조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9월 3일 날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들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이제 미국은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9월 27일을 목표로 해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통과시켜 주려고 네.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작전을 짜시고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것까지 넣어놓으시면 이거는 진짜로 뭐 굳은자 그냥 네. 바로 수익률이 뭐 굉장히 뭐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탄탄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다 각국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은 한국판 뉴딜 2.0, 미국은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중국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데 보면은 메타버스 뭐 얘기는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다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은 잠깐 이 장이 좀 쉬어가는 지금 모양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좀 쉬었죠. 이럴 때 포트폴리오 한번 다시 공부하시고 지금 아마 이렇게 관련된 수혜주들 관련주들을 사시면. 애플 주가를 애플 초기에 사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도 경험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우리나라가 빅3로 꼽은 뭐 미래차, 그렇죠. 뭐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네. 뭐 이런 거 뭐 아까 함께 뭐 그 중에 우리가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신 쪽에 통신. 지금 이제 뭐 가장 앞서 나가는데 재미난 뒷얘기는요. 이제 네. 삼성에서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통신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쫙 그 외부 업체를 들어서 지금 컨설팅해서 나온 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삼성이 굉장히 지금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지금 놀라운 거는 통신 장비에서 지금 다 밀렸어요. 에릭슨하고 노키아한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근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뭐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미국에 다섯 군데를 보고 네, 있대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어디죠? 한국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아. 이거를 진짜로 고급 기술이고 그러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까지 아. 가는 거를 미국에다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우리가 집지를 못하고 돌았는데 한국도 포함됐다는 뭐 그런 뒷얘기도 지금 뭐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분명히 잘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추석 연휴 때 네. 대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런 연휴 있으면 외국에 한 바퀴 돌고 그쵸, 오잖아요. 순회하죠. 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번 추석을 지난다면은 어떤 듯 어떤 결단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계에서의 M&A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휴 비싸도 너무 비싸졌어요. 저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논의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삼성 쪽에서의 투자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 쪽에 삼성에서 통신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통신만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연관해 봤을 때 지금이 좀 타이밍이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